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그큰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온 산천을 바라봐도 색상의 그 풍요로움과 그 열매들의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인데 그동안 이제 한몇주 동안 추수감사주의일 꽃을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위로 어떤 수직적인 그런 느낌이 나도록 상승 효과를 많이 이제 우리가 감상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수평적인 느낌이면서도 다양한 색상을 섞어가면서도 그 다양한 색상들이 이렇게 정돈되어 갈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큰 화기에 말채로 기본 선을 이제 보트 모양으로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그 말채를 지탱으로 해가지고 화초 도마토를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이렇게 우리 삶의 어떤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진 것 같이 가을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우 얼굴이죠. 그래서 여우 얼굴을 알루미늄 와이어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동색에 비슷한 알루미늄 와이어를 가지고서는 이건 약간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약간 건조시켜서 좀 말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우 얼굴을 사셔서 하시면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알루미늄 와이어보다는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이용하셔 가지고 다시 알루미늄 다른 와이어를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셔가지고서는 요런 이제 부분에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개, 4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 끝과 끝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색상이 지금 붉은색 가운데서 이렇게 연결돼서 선의 길이를 정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이 여우 얼굴하고 이제 동색 계통의 이제 해바라기와 이제 소곡을 가지고서는 같은 라인으로 표시를 하는데 선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다시 이 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는 그런 필로잉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필로잉 기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얕은 산의 구릉지대를 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도 어떤 다양한 색상들을 처리할 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조금 가지는 좀 낮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팝에는 아니지만 메스 처리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느낌은 팝의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팝에라는 거는 이제 보석을 박듯이 이제 꽂으라는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요 플로랄폼이 있는 곳 거기는 좀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라인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약간 길게 하면서 이렇게 겹쳐서 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국을 따라서 조금 해주세요. 요 선을 따라서 일단 기본 이제 중심적인 면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선을 따라서 네, 해바라기와 소곡을 이렇게 이 기본 틀 안에 이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메스 처리를 하시는데 이제 필로잉 기법에 따라서 팝의 느낌이 나도록 이제 처리를 이렇게 선을 따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이사이에 지금 말채로 이렇게 이어놓은 선이
선과 선이 너무 많아져서 깔끔하게 처리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비단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단향으로 이렇게 메꿔가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녹색의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분들을 같이 처리를 하셔서 지금 그것도 그 라인에 따라서 너무 바깥으로 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 이제, 임무란을 한 2대 정도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피셔가지고, 중심부에 그것도 이제 이렇게 깊이 조금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조금 깊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좀 이것도 하나는 조금 약간 더 앞으로 돌출되게 하고 하나는 약간 뒤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면이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노란색과 노란색이 이제 너무 겹쳐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눈에 이렇게 띄는 그러한 강조점들이 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약간 대비가 되는 짙은 다홍색이죠. 다홍색의 이제 소국을 가지고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처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그 시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것도 하시고 기본 이제 기본 선과 어디로 흘러갈지 그 선을 조금 정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결시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선이 이제 선의 이제 끝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하셔가지고서는 처리를 해주시면 훨씬 그래서 약간 이제 뒤쪽에 시선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약간만 조금 높이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일홍을 요 사이에 약간 여태까지 꽂은 거는 전부 이제 팝의 스타일로 붙여서 이제 프로랄 폼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꽂았는데 약간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볼 때는 약간 돌출된 느낌이 나야지 꽃이 너무 평이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만 이 사이에 이렇게 돌출되게. 선을 따라서 약간만 돌출되게 꽂으시고 이쪽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옥수수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이제 말려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단단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백일홍으로 돌출, 이렇게 백일홍을 돌출되게 꽂아서 약간의 입체감은 나지만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평이해 보이는 그런 곳에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서는, 약간 더, 뭐랄까, 입체감이 나도록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선을 따라가지고